두 번째 발표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표 인터내셔널 차미영 대표께서 진행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폰 신체계측 앱을 개발한 이표 인터내셔널의 차미영입니다. 네. 이름은 노바디. 사진 세 컷으로 100여 가지의 신체 치수가 생성이 되고 체형을 자동 분류하며 스타일링을 추천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반품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반품을 해야 하나, 환불을 해야 하나. 그로 인해서 기업, 또 소비자, 그 다음에 특히 택배기사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배송 경쟁에서 이제는 반품 전쟁 시대가 되었습니다. 1월 2일 국가 반품의 날이 있을 정도로 하루 반품 건수가 190만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객기 5,600대 분량이 1년에 227만 톤이 쓰레기 매립지로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언택트, 코로나, 포노서피엔스 등으로 인해서 비대면 쇼핑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반품률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무료 반품, 홈피팅, 반품 보험 등 회사들은 반품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국내외 유통업계 반품 정책입니다. 이 중에서도 유독 옷이 23%, 신발이 13%, 합쳐서 36%가 패션입니다. 반품을 왜 할까요? 사이즈가 안 맞아 있어일까요? 아니면 소재? 컬러? 네, 보시면 사이즈 문제와 함께 모델이 입은 사진과 자신의 실제 착용 사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54%나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바지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네, 보십시오. 모델 핏을 보고 가슴 떨리게 반품 상자를 열었는데 입어보니 너무 허탈합니다. 네, 사이즈 문제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 한번 보실까요? 네, 같은 옷 다른 느낌입니다. 왜일까요? 네, 바지를 패턴을 뜨기 위해서는 허리둘레, 엉덩이, 종아리, 허벅지, 밑단, 그리고 기장, 미디와 인심 길이가 필요합니다. 모두 다 중요한 사이즈이지만 그 중에서 삿 앞뒤 길이 미디와 가랑이 둘레 밑에 인심 길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길이를 알아야 내가 수선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건데요. 저희 프로그램으로는 입어보지 않아도 얼만큼을 수선하면 될지도 알려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반품을 어떻게 줄이면 될까요? 네, 노바디를 쓰면 반품을 줄일 수 있겠죠. 네, 신체를 계측할 수 있고요. 의류를 계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 계측하고 난 후에 고유 코드가 생성이 되고요. 의류도 고유 코드가 생성이 되면 자동으로 매칭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네, 정면, 45도 측면, 측면 세 번 사진을 찍으시면 됩니다. 둘레 각도, 높이, 너비, 길이, 두께. 네, 사이즈는 100가지 이상 나올 수 있고요. 정확도는 97% 이상입니다. 450개 체형으로 분류가 가능하고요. 1000개 정도의 콘텐츠를 개발해 놓았습니다. 수요처별로 필요한 사이즈를 맞춤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산업으로서의 확장성도 높습니다. 노바디만 있으면 모든 신체와 관련된 산업 쪽이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계측 결과 예시입니다.
머리 둘레부터 발목 둘레까지 둘레와 미디, 인심, 손, 발 길이까지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경쟁사와의 비교입니다. 딱 붙는 옷을 입거나 아니면 옷을 탈의하지 않아도 저희는 계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키와 몸무게를 입력하지만 저희는 키와 몸무게를 입력하지 않아도 키와 몸무게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경쟁사들이 얼마나 많이 신체 치수와 고민에 빠져 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중에는 조조 슈트 입어서 사진을 찍으면 치수가 나오는 방식도 있는데요. 야심차게 17년, 18년도에 시작을 했다가 19년도에 중단을 했습니다. 네, 수익 모델입니다. 저희는 저희 사이즈가 필요한 회사에 앱과 계측 치수를 제공하고 앱 구축 비용과 계측 비용을 받습니다. 이거는 예상 매출입니다. 요거는 저희가 15년도에 정부 과제로 선정이 되어 17년도에 성공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때 3차원 스캐너와 저희 노바디 비교한 수치입니다. 3차원 스캐너가 한 6% 정도의 오차가 있었고요. 저희 거는 1% 이내로 성공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17년부터 기술 문의를 해왔던 회사들의 리스트이고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 저희가 이번에 창업진흥원의 비대면 서비스 공급 기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이번 달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저희 노바디만 있다면 지금 비대면 이커머스의 강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저희의 핵심 인력의 이력이고요. 핵심 솔루션 기술팀과 디자인팀. 우리 10명이 열심히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 최고의 이커머스 쇼핑몰 하면 어느 회사가 생각나시나요? 애플과 1, 2위를 다투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어느 회사인지 알고 계실 건데요. 저희 EPU 인터내셔널은 그 회사에 노바디 솔루션을 공급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차미영 대표의 발표였습니다. 그럼 투자자분들의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뒤쪽에 그 크라우드 펀딩 관련돼서 롯데백화점이라고 같이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추가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그거는 저희가 그냥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건데요. 롯데백화점 몰에 클라우드 펀딩을 이번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자체 솔루션을 가지고 사진 찍어서 보내주면 딱 맞는 맞춤 셔츠를 제작해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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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안녕하세요. 사전화면재단의 김형진인데요. 신체 치수 측정은 측정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궁금하고요. 네. 죄송합니다. 김형진 센터장님, 음성이 좀 많이 끊겨서 다시 한 번 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신체 치수 측정 단위계 측정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는지, 뭐 줄자를 이용하시는 건지, 뭐 3D 비전으로 찍으시는 건지. 저희가 하는 기술 방법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측정, 어떻게 측정하시는지. 네. 네, 저희는 2차원, 사진 3장의 2D 사진에서 저희들이 사이즈를 계측해낸 후에 그 사이즈가 뭐 우리 온몸이 전부 이렇게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출식을 만들어내서 그걸로 네, 계측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물건이랑 같이 사진을 찍어서 그거에
기준 대비 치수가 나오는 뭐 길이, 높이, 뭐 넓이까지는 있지만 저희는 둘레까지 산출해내는 게 기술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듯이 바디그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일단 많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정면과 측면만 사진을 찍은 다음에 가늠을 하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아, 이 정도가 되면 이 정도 가슴둘레가 나오겠다, 허리둘레가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진짜 사람들을 한 800명 정도를 계측을 했고요. 그 계측을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가공을 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다른 곳은 한 10여 가지의 사이즈가 나오지만 저희는 뭐 너비, 두께, 뭐 둘레 거의 한 100여 가지가 이상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김유진 스파크랩 대표님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정확성이 97%라고 하는데 네. 그게 더 올라갈 수 있나요? 그게, 네. 그게 뭘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죠? 제가 지금 이걸 개발한 지는 벌써 5년이 됐는데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5년 전 개발했을 때는 비슷한 제품이 없었습니다. 근데 비슷한 제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근데 제가 개발자다 보니까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좋게 그리고 많은 시행착오를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더 정확해집니다. 네. 네, 한 분 더 받겠습니다. 네, 지금 두 분 손 들어주셨는데 두 분 다 받겠습니다. 먼저 박진백 우리 부장님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네. 아까 설명에 의하면 뭐 경쟁사나 사실은 실측하는 데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3D로 이렇게 측정해서 네. 산출하는 것보다 실제로 근데 오차가 더 낮게 나온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3차원 계측기는요. 저희가 이제 이게 정부 과제였기 때문에 최종 목표에 3차원 계측기와 이제 비교를 하겠다고 했던 건데요. 저희는 사이즈 코리아에 가서 이제 계측을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하면서 느꼈던 거는 사람들이 보통 기계나 아니면 과학적인 거를 굉장히 맹신을 하고 굉장히 정확할 거라고 생각들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도 가서 3차원 계측기 계측을 하면서 좀 실망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 개의 카메라가 한 번에 찍어주고 아바타가 생성이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팔을 벌렸을 때 겨드랑이 부분이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아서 가슴둘레가 제일 오차가 컸습니다. 3차원 계측기는. 그리고 3차원 계측기랑 저희가 차별점이라면 시작은 디지털로 시작이 되지만 사람의 몸을 계측을 하려면 계측점이 있습니다. 아주 쉽게는 여성 같은 경우에는 가슴에 BP점이 있고요. 또 그리고 등 같은 경우에 견갑골이라고 해서 점이 있는데 사람마다 그 점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3차원 계측기에서 아바타는 생성이 되지만 그것을 바로 계측해내지 못하고 계측점을 찍어주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지만 뭐 요즘 더 정확한 계측기도 있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 계측기는 비용이 워낙에 비싸고 저희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계측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일례로 작년에 육군 물자관리과 소령님께서 부르셔서 논산 훈련소를 갔다 왔는데요. 3차원 계측기를 육군만 한 8대를 들여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사용을 못하고 그냥 계신 거를 봤어요. 네. 그래서 신병들이 들어왔을 때 사이즈를 재고 옷을 배분을 해줘야 되는데 그럴 때 이게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도 말씀하셨고 신병들이 몸이 더 말릴 수도 있고 살이 찔 수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논산훈련소에 오는 거는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전진원 부사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잘 이해 못한 부분도 네. 있고 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우선 되게 간단한 솔루션 가지고 접근하신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빨리빨리 하실 수 있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하나는 이게 사실 이제 반품의 네. 이제 문제점으로 보고 시작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진짜 단순히 사이즈 때문에 반품되는 게 그렇게 많으신지 아니면 네. 진짜 그냥 변심 때문에 단순 변심 때문에 네. 많은지 이런 것들이 하나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실제 사이즈를 이제 딱 맞는 걸 했다 하더라도
또 옷의 재질에 따라서 또 이게 또 다르잖아요. 네. 느낌 자체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원래 패션인입니다. 디자이너로 일을 하다가 일본에 유학을 가서 신체와의 공부를 하다가 자동으로 패턴을 뜰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개발을 했던 거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사람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제가 한 20년 된 것 같아요. 마네킹도 한 150개 정도를 직접 제작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계속 연구를 했기 때문에 좀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먼저 반품부터 말씀을 하셨는데요. 단순 변심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블랙 컨슈머들이 네 그냥 샀을 때 그런 경우라서 근데 보통 보면 일례로 코디네이터들이 보통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계속 옷을 잘 선택해서 입혀주다 보면 멋진 사람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아서 그 저희는 치수에 입각해서 옷을 추천해 주는 거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황금 비율로 생각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에 가깝게 할 수 있는 옷을 추천을 해주는 걸 알고리즘으로 만들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단순히 치수만으로가 아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제일 많이 고민했던 거는 옷의 여유분이었어요. 그래서 옷을 같은 옷이지만 딱 붙게 입는 기호가 있고 좀 루즈하게 입는 기호가 있어서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생각하다가 옷을 촬영하는 거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 놓고 옷을 촬영해주면 내가 평상시에 입는 옷이 아, 이 사람은 어느 정도의 기호를 좋아하는구나 해서 그게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차미영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